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전에 어디서 일하셨다고요? 뭐요? 근데 어째서 아이돌 일을... 아이돌로 직업을 바꾼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사이언스, 앵글시, 매서매티스트, 전직 선생님 아이돌들, SEM, 쌤의 파자마 미치오, 마이타 루이, 야마시타 지로입니다. 전직 선생님들이 아이돌이 된 이유는 각자 제각각입니다. 미치오는 학생들한테 꿈과 공부할 의욕을 만들어주기 위해 아이돌 일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둘, 루이와 지로는 그런 미치오의 추천으로 시작. 루이는 미치오에 이끌려 시작했고, 지로는 부업삼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이 셋의 아이돌이 된 이야기는 참 파란만장한데, 쌤에서 제일 먼저 아이돌이 되겠다고 말한 건 묵뚝뚝해 보이는 미치오였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주피터의 무대를 보고 학생을 이끄는 건 교사가 아니라 아이돌이다 라며 엄청난 속도로 사표를 냈으며 친분이 있던 지로와 루이한테 같이 아이돌을 하자고 권유했다고 하네요. 충성! 또 다른 전직 경찰관 아이돌 아쿠오 히데오입니다. 히데오 역시 신데렐라 걸즈의 사나이처럼 전직이 경찰인 아이돌입니다. 경찰이라고 하기에는 인상이 많이 사나워 보이지만 마음은 상냥하며 자음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뢰와 우정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히데오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갈 곳 없는 아이들한테 넌 혼자가 아니야를 전해주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인상이 무서워서 아이들이 겁을 먹긴 하지만 마음은 착하며 아이돌로서의 포부는 상냥함이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직 외과 의사 출신 아이돌 사쿠라바 카오르입니다. 의사가 어째서 아이돌을?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한 이유는 자신의 누나를 죽게 한 병을 고치기 위한 의료도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이미 누나는 카오루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지만 그런 비극을 더 만들지 않기 위해 의사로서의 기술과 아이돌로서의 자본을 모은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국하고 달리 일본의 외과의들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잘 버는 직업이 아니라고 하네요. 안전! 전직 소방관 출신 아이돌 키무라 르입니다. 아이돌이 꿈을 주는 직업이라면 소방관은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주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내일이 아닌 꿈을 선택한 이유는? 아이돌이 되어 1일 소방서장 업무를 맡고 싶어서라고 하네요. 이 뭔 개소리야! 사실 류는 상당한 불행 속성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류는 본래 번듯한 소방관이 되는 꿈과 학구학 목표를 품고 있었지만 이런 불운 때문인지 하는 일마다 꼬이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 시작부터 남들보다 험난한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걸린 화재 영상에서 그런 작은 불운은 목숨까지로 이어지기에 불운을 품고 있는 류는 고민했고 소방관의 꿈을 포기할 수 없던 차이나 아이돌이 되면 1일 소방서장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훌륭한 아이돌이 되는 루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전직 변호사 출신 아이돌이자 사이드M의 빨강 펜도 테루입니다. 변호사인 그가 어째서 아이돌이 되었는가? 테루가 변호사인 시절 어느 소년의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아이의 편이 되어주지 않기에 그 아이의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으나 그 사건이 돈이 안 된다는 걸 안 테루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바로 손을 떼었지만 테루는 그 아이의 변호를 위해 변호사 사무소를 그만두고 프리랜서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법정의 선대까지는 괜찮았으나 사무소에 직원이 없는 변호사에게 그 후로 일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술집에서 투덜거리다가 프로듀서에게 스카우트 받게 되어 아이돌이 되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는 게임뿐만 아니라 사이드M 애니메이션 1화에 집중적으로 다뤄지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드M 애니메이션 1화를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모든 멤버가 사이드M 멤버들이며 5위는 3명이나 먹은 영상이었습니다. 사이드M의 컨셉 문구가 사정이 있어서 아이돌이라 그런지 전직 있는 아이돌이 많기에 사이드를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특히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쌤의 3명 한 명만 넣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유닛 전체를 넣어봤습니다. 이번 직업은 저희 일상에서 도움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가깝게 보일 수 있는 직업을 중심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저희 일상하고 거리가 먼 특이한 직업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전직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돌들을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